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약보합세 안에서 4%에서 또 14%까지 13%대 꽤 많이 지금 급락한 종목들을 지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 좀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좀 띄고 네. 있는데요. 근데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오늘 그동안에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이제 2차 전지 2차전지 있죠.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또 어제 테슬라가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뭐 2차 전지 그 소재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 오늘 주가가 한8% 정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한 39만 원 선이 이탈이 된다면 추세적으로 한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그렇군요. 전략을 우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특별한 뭐 악재 요인이라든지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에 올해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급등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높아진 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게좀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1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40만 원대 수준이니까 뭐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무려 한 3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또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평가된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소재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할 그래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오히려 중국에 상장된 중국의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에 상장된 한국의 2차 전지 소재주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러한 또 분석도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즉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은 숏을 치고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사는 그러니까 롱숏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 측면으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스토리와 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이러한 증설 계획도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뭐 1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이러한 스토리와 또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센티멘티적인 부분, 즉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좀 변화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서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한 39만 원 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그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워낙 8% 넘게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근데 하지만 뭐 성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더 가성비가 좋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 특히 중국 시장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그 큰손들의 수급 쏠림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뭐 7% 정도 빠진 상황인데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의 급락과 함께 주가가 같이 연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제 뭐 캔이라든지 뭐 페트병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식품용 뭐 음료용 그 캔이라든지 뭐 페트병, 유리병 이러한 포장재 등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식음료, 캔, 뭐 유리병 뭐 페트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이러한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동원 시스템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같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본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합 패키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장재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지금 본업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뭐 계속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즉 이제 유가 상승과 상품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패키징 원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좀 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마진이 축소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판가를 인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실적이 본업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본업에서 연간 한 1,0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배터리 사업까지 이제 붙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업 부분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아세팁 사업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무균 그 공정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음료병 최근에 이제 페트병들 보면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얇은 그런 페트병, 특히나 이제 무균 공법으로 하는 아세틱이 들어 이제 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페트병을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러한 이 아세틱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페트 사업 대비해서 훨씬 마진율도 높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아세틱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아세틱 라인의 추가 증설 좀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본업에서도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배터리 케이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또 향후에 파우치셀 소재 사업도 현재 지금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네.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현재 주가가 58,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 8% 가까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센티멘트가 좀 무너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 한 60일 이평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 한 5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7만 원 선, 즉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인 한 7만 원 선 정도로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1평선, 중기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5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와 함께 지금 좀 하락 국면, 오늘 장에서 그렇습니다. 8% 넘게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본업인 종합 패키징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버텨도 되는 종목, 또 신규 매수 또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와련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SK케미칼은 지금 3거래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버텨야 될 것인지, 이건 도망가야 될 종목인지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올해 이번 달 초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올해 10월 초, 10월 7일이죠. 10월 7일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이제 10월 7일에 SK케미칼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50%의 그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또 2023년까지, 그러니까 즉 내후년까지 별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의 30%를 배당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배당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내년부터는 이제 중간 배당 제도도 도입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쨌든 뭐 이런 배당 성향 상향이라든지 또 무상 증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주주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SK케미칼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난 10월 7일에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18만 원대에서 지금 한 22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어제 오늘 좀 이제 3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이러한 주주 그 친화 정책 발표 이후에 급등한 부분을 좀 일시적으로 좀 되돌리는 그러한 좀 양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발표 이전 주가를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자회사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한 68%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장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17조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12조 정도의 지금 수준인데요. 지금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본업의 본연의 그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중간 배당을 또 실시를 하고 또 이제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의 한 30%를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배당 매력까지 연말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한 2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제 10월 7일에
주주가치 재고 그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금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한 20만 원대 언더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지금 올 초에 SK케미칼의 주가가 3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 2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올 초 주가의 뭐 절반 정도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지금 최근의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3거래제 빠지는 의미 그렇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동원시스템즈, SK케미칼까지 세 종목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우리 여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